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건 미련일까요? 추억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버리는 편이세요? 저는 원래는 잘 못 버리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시구나. 원래는 엄청 쌓아두는 편이에요. 근데 요새 버리는 걸 버릇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과정, 네. 약간 그런 거구나. 네. 네.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하다가 보면 지금 쓰지 않는 것들 분명히 언젠가 쓸 거야. 뭐 이런 그쵸, 마음이 그쵸, 있을 그쵸. 수 있는. 아 이거 나 추억이 담겨 있어.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 좀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랄까 경험적으로 쌓이면서 이거는 정말로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더 잘 버릴 수 있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또 성격 차이인 게 그거를 경험적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못 버리는 사람은 또 못 버리더라고요. 모든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못 버려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뭐 엄청 잘 버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옛날에도 막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의미 부여는 되게 잘해서. 근데 의미 부여를 잘하는 만큼 제가 또 잘하는 게 의미를 거둬들이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부여를 했다가 뭐 이거에 굳이 내가 이걸 버린다고 내가 그 사람과의 추억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내가 다시 앞으로 살면서 꺼내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은 버렸는데 지금 이제 딱 그래요. 청소를 대청소를 하다가 1년 만에 무언가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물건은 나한테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 버려요. 아. 엄청 잘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네 뭐 크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아직까지 네. 잘 못해요 그렇게. 아 그렇군요. 네. 1년 만에 뭔가를 딱 찾았어요. 근데 그때의 그 상황이라던가 그때의 어떤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어요. 1년 만에 찾았어. 와 반갑다 이러면 반가워. 못 버리는 거고 아 이런 게 있었네. 아 이거? 아 그쵸. 그러면 근데 뭐 약간 뭐 버리기엔 애매하더라도 봤는데 큰 감흥 없고 앞으로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을 것 같은 게 그냥 버리는 거죠. 네. 그 막 옷도 막 사이즈 안 맞는 거 언젠간 입겠지 하고 쌓아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뭔가 이제 약간 미련 없이 버려요. 아, 뭐 나는 지금 뭐 이걸 내가 언제 입겠나. 아, 그럼 인훈 씨는 이제 추억이 없는 걸로. 아 이런 기분이구나. 아 인트로 할 때 까임 이런 게 그렇지 이렇게. 제가 추억이 냉혈 아니에요. 아 냉혈 아니야 냉혈. 인훈 씨는 냉혈 안으로. 자 리뷰합시다. 와 마무리를 해버리는구나. 리뷰합시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미련인가봐요. 못 떠나게 인트로를 못 떠나겠네 내가. 딴 건 잘 버리는데 빨리 버려요. 인트로를 못 버리겠어. 알겠습니다. 자 뭐 결론 그냥 그렇게 내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2018 에이지드 투 빈티지 컬렉션 네, ATV 시리즈죠. 완벽한 빈티지 사운드를 꿈꾸는 네, 꼴티 어쿠스틱 기타 얼스 200 ATV입니다. 이게 빈티지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표방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토레파이드 탑이 제공이 돼요. 요새 토레파이드 탑을 많이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좀 어느 정도 사운드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게 고온에서 가열을 해서 그러니까 상판을 또 구운 거죠. 구운 거죠. 굽는 게 대세죠. 그래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탄화목을 만들어서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에이징된 듯하고 강도도 더 강력한 네, 그런 상판입니다. 그래서 약간 색상도 좀 굽기 예, 때문에 짙어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약간 조금 굽다만 사... 네, 살짝 이게 좀 굽는 스킬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느낌이 드네요. 굽다만 것 같은 좀 끄슬는 느낌이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재 자체의 그 네, 그렇죠. 목재 자체의 문인데 이제 그걸 구워놓으니까 구웠다고 하니까 약간 떼탄 느낌으로 보여서 그래서 어쨌든 에이징된 느낌은 확실하네요. 굉장히 빈티지하네요. 네. 빈티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토레파이드 상판을 사용해서 빈티지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ATV의 좀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가장 포커스를 맞출 건 바로 측후판입니다. 네, 측후판 우리가 계속해서 지판으로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 포페로를 보면서 로즈우드의 대체목이라면 우리 측후판으로 어쿠스틱 기타에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단 말이죠. 결국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경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근데 뒤쪽을 보니까 이게 무늬가 되게 뭐랄까 이게 매혹적인 느낌? 사람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결이 일자로 돼 있지가 않고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건 되게 강한 목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꽉꽉 눌러야 얘가 그렇죠. 펴지지. 그렇죠.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문양이 나오면서 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무늬가 되게 빨려드는 느낌이 있어서 매력적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난리 나는 게 그 이제 지르코테, 코코테 이런 애들 보면은 그쵸. 나무테가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얽혀 있는 느낌이라.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대련 공장 갔을 때 그때도 들었지만 로즈드가 하도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그거 막 누르고 막 삶고 막 별 그걸 다 해야지 얘가 말을 듣는다 그랬는데 얘도 딱 생긴 거 보니까 그랬잖아요. 말 그죠? 엄청 안 듣게 네. 성격 안 좋은 애들은 나무가 진짜 나이테 보면 보이죠. 예, 이런 애들이 상판, 이 축구판으로 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뭐 로즈우드의 대체목으로서 어떤 사운드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네. 쉐입, 드레드너 쉐입의 탑 토레파이드 솔리드 스티카스프로 스탑 바디 포페로 4개 마호가니 시판 에보니 그로버 빈티지 머신 헤드 43mm 너트너비 프레디 20풀 SKL 길이 648mm 에보니 네 브릿지 그리고 브릿지 핀도 에보니 사용하고 있고요. 세미 글로스 피니쉬인데 424,000원이면 가격은 일단 준수한 편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비싼 가격이다 아니다를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진 못하겠고요. 근데 축구판을 빼고 나머지 스펙들은 사실 좀 고급스러운 스펙들이기 네. 때문에 네, 핀도 에보니 저가대 모델은 아니고요. 네, 중가대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게를 바로 달아보고 이거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비슷해. 네, 9620. 네. 이거 이렇게 뜨니까 또 다르네. 되게 무겁네요. 무겁네요. 2.10이요? 네. 좋겠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아, 당이 딸려. 네. 네, 드디어 지금 당이 딸려 가지고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아, 네, 좋았어요. 네. 2.10.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거. 네, 이게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요 부분을 잡고 요렇게 딱 들잖아요. 아, 여기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거구나. 한번 잡아 보세요. 요렇게 들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은 요렇게 눕혀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훅 들어가죠. 이렇게. 네. 이 바디 무게가 좀 나가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포페로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 전혀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이게 딱 잡으면은 이거 냄새가 확 네. 올라와요. 이게 포페로가 이렇게 대량으로 쓰인 걸 저희가 처음 맡아보잖아요. 네. 냄새 확 올라오네요. 느낌이 되게 특이합니다. 냄새 느낌이 약간 그 깁슨에서 나는 그 나무 특유의 향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기는 한데 네, 맞아요. 고유의 냄새가 조금 있어요. 다르긴 네. 하지만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잔망스럽네요. 네. 잔망스럽게 쳐서 그런 건가? 로즈우드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의 차이가 나겠죠. 네, 역시 로즈우드 라이트 버전이었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특이하다. 그죠? 네. 아니, 소리는 괜찮은데요? 바디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마호가니 바디 같은 그런 목가적인 느낌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로즈우드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네. 기름기가 많지 않아요. 약간 반건조 로즈우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맞아요.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조금 쫄깃하고 약간 얇고 좀 네, 개구진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치쿠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토레파이드 때문에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처음 받는 거라서. 그렇죠. 토레파이드는 오히려 사운드를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기존의 모델들에서. 근데 지금 이런 사운드가 튀어나오는 걸 봐서는 이거는 포페로의 좀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것들과 뭐 어디다가 딱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좀 독특한 네네, 그런 달라요. 걸 갖고 있어요. 다른 것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반건조 건조 로즈우드 사운드 사운드 자체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날씬해진 느낌이라고 네, 보는 맞아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라이트하죠. 네, 그렇죠. 확실히 라이트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로즈우드 기본이 이제 뭐 하이 퀄리티 웨이브 파일이다 그러면 그거 이제 저용량 MP3로 뽑은 느낌. AV와 네. AV와 MP4 네, 뭐, 차이. 예, 그 정도 느낌, 뭐,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약간 라이트한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느낌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그게 사운드가 좀 날씬해지고, 좀 네, 좀 달라요. 라이트하다는 느낌에다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오버 더 레인보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버 더 레인보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무지개가 얇아요. 얇아요? 무지개가 얇아요 이렇게. 무지개 얇은데? 좀 그런 느낌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게 그렇죠. 포페로를 뭐 지금까지 축구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맞아요. 뭐 노하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앞으로 여러 가지 가격대에서 나오는 포페로 바디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희가 기준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될것 같아요.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뭐가 즐겁냐면 그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목재도 다른 것을 쓰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브래싱도 새로운 것을 그쵸, 쓰기 브이브리싱.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뭐랄까 우리가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목재를 가지고 또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보면 맞이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이... 전쟁도 끝났고. 네. 전쟁은 끝나고, 네, 로즈우드도 끝나고요. 그렇죠. 로즈도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한줄평 바로 하나 드릴게요. 532화의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빌더스 에디션 K14C2였는데요. 방금 뭐 V 브레이싱 얘기 드리자마자 네.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한줄 평을 드리게 됐네요. 네, 여기에서 길도르킴님이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단의 동영상 소리를 비교해 보니까 V 브레이싱이 X 브레이싱에 비해 소리가 명확해지고 힘이 약간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들 느낌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뭔가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고 대신 공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X 브레이싱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리버브를 먹인 듯한 풍성함이 느껴지고요. V 브레이싱은 조금 더 소리가 명확해지고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줄평. X 브레이싱이 총천연색 풍경화라면 V 브레이싱은 대상에 초점을 맞춘 정물화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럴싸해요 굉장히. 네.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베이스는 포데라, 어쿠스틱은 포페로가 되는 날까지. 아,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되는 스스로 하시네요. 날까지. 네, 되는 날까지 알겠습니다. 네, 응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응원이죠. 듣다가 아닌데. 어떻게든 까야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로즈우드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같은 뇌이긴 한데 날씬해진 그런 사운드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물 로즈우드 없고요. 냉동 로즈우드, 반건조 로즈우드 있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말참 잘해. 아, 나.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운드가 얼마예요? 42만 4천 원. 네. 네, 점수 몇 대면? 네, 8.0, 7.5. 5점은 응원입니다. 응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 네, 되는 그날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또 기준점이 생겨서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포페로의 네. 그런 바디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리뷰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에서의 포페로 축구판에 대한 배경 지식은 이제 같이 쌓아나가는 그렇죠.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면서 우리가 또 잘 뭔가 포페로에 대한 이해도를 같이 높여가는 그런 재밌는 기회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는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사운드적으로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을 해주시는 것도 언제든지 네. 환영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5층으로 가라. 네, 5층으로 가라. 오랜만에 5층으로 가라의 네, 지르코테. 지르고 싶은 나이테. 네, 지르코테. 네, 다음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지르코테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